문화전선 1번지 홍대앞.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새로운 유행이 시작되는 곳. 빼곡한 건물들 사이로 난 길과 거리. 거기 모인 젊은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를 모색하고 있는 곳. 홍대거리. 오늘 우리 동네 서교동과 연남동에서 2015년 늦여름의 홍대거리 풍경을 만나봅니다. 홍익대학교 인근에 있다고 해서 홍대거리. 그 홍대거리의 중심부가 바로 이곳 서교동입니다. 지난날 한강 하천을 건너던 가는 다리에서 이름이 유래한 동네, 서교동. 서울 중서부에서 한강을 끼고 있는 마포구. 서교동은 양화대교를 건너오는 큰 길이 가로지르고 있는 동네입니다. 지금부터 홍대거리의 명소, 서교동의 명소들을 찾아가 봅니다. 전철을 타고 온 20대 초중반 젊은이들이 약속을 잡고 모이는 곳, 홍대 입구역 9번 출구. 공연이 설렘이 느껴지는 정오 무렵입니다. 반면 홍대 입구역 뒤편 공터는 아직 조용한 시간. 하지만 사람이 없어도 담벼락에 분무기로 그린 그래피티 아트가 요란스럽습니다. 조금 걷다 보면 나오는 홍대 걷고 싶은 거리. 버스킹이라 불리는 거리 공연이 연일 펼쳐지는 멋지고 흥겨운 거리입니다. 역이나 가로수길 이런 데는 조금 여기보다 연령층도 높고 좀 여기는 낮 타고 밤 차이가 없이 항상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그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십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거리에는 지상철로가 길게 놓여 있었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가 조성되고 철로가 지하로 들어간 것은 2000년대 초반의 일. 현재는 녹지 공간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거리 자체는 당연히 발전소가 아니라 화력발전소 아닙니까? 거기까지 들어가는 이 철길이 있었어요. 기차가 다녀가서 석탄을 나는 그 철길이 있었거든요. 근데 80년대 말 들어서면서 신촌 쪽에 있던 굉장히 그때 굉장히 신촌이 번화가였었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상권이었는데 거기에 있던 많은 음악인들 그리고 그 음악인들하고 여기 이 홍대는 또 미대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쪽에는 미술 작가들하고 이쪽 홍대 쪽에서 만나면서 이쪽에서 자꾸 실험적인 일들을 자꾸 벌여나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생활터 좀 마련하기 위해서 조그만 바 그러니까 뭐 라이브 바죠. 그러니까 재즈 바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하나둘씩 만들기 시작했었어요. 대학들이 밀집된 이 근방에는 흔히 땡땡거리라 불리던 기찻길이 있었습니다. 기차가 종을 울리며 지나가던 땡땡거리와 홍대 주변으로 모인 신촌과 홍대의 젊은이들. 그들은 90년대 락카페와 클럽 문화 붐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을 기점으로 홍대거리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외지인들의 폭발적인 관심이 시작된 것. 중소자본이 몰리고 수많은 프랜차이즈가 들어서면서 홍대거리는
가장 번화한 상권 중 하나이자 가장 뜨거운 문화예술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서울 소재 180개 박물관 미술관 중 방문객 평가 1위에 선정된 미술관도 있습니다. 뒷골목 지하 2층에 있는 인류미술관. 외양이 아닌 전시를 통해서 이 미술관의 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리가이라 불리는 입체적 효과의 재미있는 그림들. 그리고 격식 없이 누릴 수 있는 문화적 즐거움. 미술관 같은 데 가시면 이제 사진도 못 찍게 하고 만질 수도 없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관람객들이 실제로 작품 안에 들어가셔서 사진도 찍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미술관입니다. 이제 홈스는 아무래도 이제 예술의 중심지잖아요. 그 젊은 층 예술 중심지라서 이쪽에 처음 오픈을 하게 되었어요. 기존의 미술관에 더딥혀 있던 고상함을 벗어던진 파격, 그리고 창의적인 관객 참여형 콘텐츠들. 젊은 문화 게릴라들의 아지트라 할 수 있는 홍대거리에 참 잘 어울리는 미술관입니다. 사진 찍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고 사진도 되게 신기하게 나오니까 뭔가 자랑하고 싶은 그런 느낌도 들고 재밌어요. 트리가이로 시작한 미술관 전시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갔습니다. 매년 추가된 여러 테마 전시관 중 올여름 가장 인기 있는 전시관은 역시 이곳. 신비한 얼음 모형들을 전시하면서 실내 온도를 영하 4도로 유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또 한류에도 기여하는 미술관. 현재 연간 50만 명 이상의 외국인 방문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홍대거리에서 시작한 이 미술관은 현재 부산과 제주에 지점을 세우는 한편 중국과 싱가포르에도 해외점을 개관하였습니다. 남녀노소가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창의적 문화 콘텐츠의 힘. 홍대거리가 세상과 어떻게 경쟁해서 성공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미술관입니다. 홍대거리의 공연 문화도 2015년 현재 새롭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음악, 미술, 전시, 영화, 강연 등 다양한 문화 장르들을 일원화시키고 있는 복합문화센터. 한 기업체의 사회공헌 문화사업으로 홍대거리에 조성된 공간입니다. 디자인 제품들을 전시하는 1층의 디자인 스퀘어. 현재 이곳에서는 108 문구사라는 추억어린 이름의 문구용품과 사무용품 회사의 제품들을 전시 중입니다. 종로 108번지에 있는 108 문구사의 다양한 디자인 제품들을 구경할 수 있는 전시. 복고 감성에 담겨진 오래된 제품들에서부터 경쾌한 색상의 제품들까지.
다양한 생활 디자인이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미술 갤러리가 있습니다. 현재 기획 전시 중인 포스터 디자인 작품들. 프랑스의 유명 그래픽 디자이너인 레이몬 사비냐의 작품들인데요. 거장과 비주류 예술가가 같은 곳에서 전시하는 공간. 비주류 예술에 여러 가지 뭐 아티스트 분들이 있는데요. 아티스트 분들이 사실상 여러 가지 자신들의 활동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하게 그 아티스트들을 지원 한 건을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양성해서 양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 후에 그들이 계속 이제 그런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이들의 활동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고 동시에 그것들을 많은 관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홍보 역할들을 많이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하에는 라이브 홀이 있습니다. 수화를 곁들여 공연하고 있는 한 인디밴드. 시각장애를 가진 건반 연주자 리더가 멋지게 음악을 마무리하고 이번엔 홍대거리에서 시작된 또 다른 유행 중 하나를 엿보러 가봅니다. 다섯 명의 타투이스트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홍대거리의 한 타투샵. 이곳 홍대거리에는 전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키고 있는 타투를 전문적으로 시술해주는 샵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지난날 부정적인 인상이 강했던 타투. 그리고 여전히 타투는 호불호가 엇갈리는 문화입니다. 하지만 홍대거리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미 타투는 내 몸을 꾸미고 사랑하는 또 다른 표현 방식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 전보다 일단 인식 자체도 많이 바뀌었고 일단 젊은 층들에서 뭐 옛날에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받아들여지는 거였는데 이제는 자기를 꾸미는 패션 수단의 하나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뭐 이 거의 다 문신을 이제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또 타투 매니아층이시니까 저는 이 문화도 되게 좋고 예, 계속해서 할 것 같아요. 저도 항상 그때그때 좋은 일, 제가 좋아하는 일 찾아서 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이게 제일 좋고 재밌어서 하는 것 같아요. 홍대거리 예술인들의 새로운 문화, 타투. 만약 타투가 한순간의 유행에 불과하더라도 이들은 기꺼이 그 순간에 몸을 내맡기는 자유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제 서교동의 옆 동네로 건너가 봅니다. 연남동으로 향하는 경의선 숲길. 이 부드러운 숲길은 마포구에 많지 않은 녹지 공간입니다. 1975년 연희동 남쪽에서 분리된 신생동네 연남동. 연남동 쪽을 향해 있는 경의선 숲길 주변에는 근사한 카페들이 많은데요.
한 출판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북카페. 안에는 한쪽 벽면 가득한 책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독서라는 오래된 문화. 북카페는 그 문화를 지켜가는 대안 중 하나입니다. 뭐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편한 도서관 같은 그런 카페를 지향하고 있고요. 유럽의 살롱 같은 카페를 또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많은 출판사들이 북카페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제 서점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책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하다는 좀 그런 위기의식? 그런 데서부터 좀 출발한 것 같아요. 책을 꼭 엄숙한 도서관에서만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책은 읽어야 하는 것이기 이전에 읽어서 즐거운 것이니까요. 때문에 음악이 흘러나오는 카페 한켠에 앉아 책을 읽는 것도 홍대거리에 어울리는 멋스런 자유입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책을 읽기가 그게 이제 제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집중이 덜 돼요. 근데 여기는 약간 이렇게 소란스럽지만 근데 책을 읽기에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닌 게 오히려 장시간 책을 읽는 데는 훨씬 좋더라고요. 홍대거리의 중심에서 연남동 쪽을 향해 간다는 것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땅값도 너무 비싼 거리에서 좀 더 조용하고 쉴만한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 홍대거리에 새들어 살던 젊고 가난한 예술가들이 그랬던 말이죠. 이곳 연남동에서는 현재 홍대거리에 대한 대안이 싹트고 있습니다. 홍대 앞에서 예술시장 프리마켓을 전개해온 단체인 일상예술창작센터. 일상 속 새로운 문화유통을 꿈꾸는 이 단체는 현재 연남동에서 마을 공동체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동네 공동체에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가능성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 저희가 이제 홍대앞 예술시장 프리마켓을 이제 개최하면서 이제 만들게 된 단체고요. 이제 그 프리마켓 같은 경우는 주로 그 1인 창작자들이 참여하는 그 예술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그 창작자, 뭐 시민 창작자들이 이제 참여해서 만드는 그런 그 뭐 예술 이제 벼룩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홍대 앞이 워낙 그 임대료가 이제 높다 보니까는 이제 주변에 공간을 찾다 보니까 연남동에 오게 됐었는데 지금 이제 연남동에서 이제 마을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들 좀 진행하고 있고요. 홍대거리에 외부 자본이 유입되던 지난 2002년. 홍대 문화를 주도한 가난한 예술인들이 오히려 거리를 떠나게 되던 당시 가진 돈과 지식이 없더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화시장인 프리마켓을 기획한 일상예술창작센터. 문화예술의 생산과 유통, 그 일상 속 풍요를 현재 연남동 주민들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이곳 연남동에서 홍대 예술인들의 열정이 일구어낸 또 하나의 성공. 바로 1974년 개장한 재래시장, 동진시장의 부활입니다. 홍대나 신촌이나 이쪽에는 워낙 이제 번화한 데가 됐고 그다음에 약간은 이제 먹자 그다음에 술 먹고 뭐 이렇게 약간 그런 분위기라면 이쪽은 이제 그런 데서 밀려난 예술가들이 사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연희동, 연남동, 뭐 저쪽으로 가면 상수동, 합정동 이런 데도 이제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일종의 자기의 작품들이라든가 자기 결과물들을 이렇게 시장에 내놓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판매하고 알리고 하고 싶어하는 공간들이 사실 되게 욕구가 강한데. 손님이 찾지 않던 쇠락한 재래시장을 프리마켓 모델에 기초해 놀랍게 변모시킨 예술인들. 예술인들뿐 아니라 먹거리와 농산물을 파는 상인들도 있습니다. 다들 즐겁게 동진시장만의 매력을 가꾸어 나가는 중이죠. 해보니까 재밌고, 일단 젊은 사람들이 이제 시장을 살리려고, 이제 죽은 시장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취지도 좋은 것 같고. 여기 좋아요. 그냥 활기차고 사람들도 정도 많고 기존에 없던 그런 데니까 구경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진시장에서는 다양한 물건들을 팔고 있지만 역시 중심이 되는 것은 수공예 제품들입니다. 이 시장을 개혁한 모자란 협동조합이 바로 수공예품 생산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생산자가 소비자와 1대1로 제품을 사고 파는 새로운 시장, 동진시장. 뭔가 옛날에 그냥 채소와 뭐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빈대떡 팔고 이런 시장과는 또 다른 그 새로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또 시장의 역할들을 또 해나가는 뭐 그런 자리로 만드는 게 저희의 또 하나의 비전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7일장으로만 열리던 동진시장. 현재는 큰 인기에 힘입어 목요장과 금요야시장, 1호장까지 열면서 많은 이들의 주말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홍대거리가 번성하고 땅값이 오르자 세를 감당할 수 없어 떠나야 했던 젊은 예술인들. 자신이 만든 홍대거리에서 쫓겨난 이들은 무엇보다 먼저 생계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음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근데 이제 이 음악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서브잡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단순히 밴드 말고 뭐 다른 뭐 출강을 하신다던가 학원을 나가신다던가 아니면 뭐 레슨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다른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수입을 또 얻는 분들도 계시고. 삶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자그마한 작업실에서 그리고 무대 위에서 예술을 향한 열정은 계속됩니다. 그런 예술인들의 굳건한 문화적 연대는 여전히 홍대거리의 오늘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아무래도 일반 가수의 무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가수들도 빛을 보는 가수는 일부분이고 그 밑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 넘어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환경인 것은 마찬가지고요. 언더그라운드라고 칭을 하지만 그래도 홍대는 아직까지는 락밴드에 대한 그 문화가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힘들긴 하지만 그 여러 그 매니아적인 팬들이 모여서 같이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남들이 보기에 좋으면은 뭐냐면 뜻을 굽히지 않고 이것을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게 있고요. 또 제 자신도 이런 거를 너무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 자신한테 너무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금요일 밤이 되고 홍대거리가 수많은 인파에 뒤덮이기 시작합니다. 이 많은 이들을 매혹시켜 거리로 나오게 만드는 것.
젊음과 낭만. 하지만 그 젊음과 낭만은 설명하기 힘든 모순에 쌓여 있기도 합니다. 가장 어둡고 불쾌하면서도 가장 빛나고 싱그러운 순간, 젊음. 그 불안한 순간을 보내는 이들은 문화와 예술을 통해 연대하고 힘을 얻습니다. 상업화되고 변질되었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는 홍대거리의 오늘. 순수했던 과거와는 메울 수 없는 큰 간극이 생긴 것처럼 보이는 지금. 하지만 젊은이들은 언제나처럼 지금 여기에서 시작해 거리의 새로운 내일을 준비할 것입니다.